여러분 안녕하세요, 주호예요. 제가 요즘에 마스크를 끼고 다녀요. 왜냐면은 감기가 요즘 유행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잘 끼고 다닌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,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살을 좀 빼고 있어요. 바지가 살짝 좀 헐렁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다이어트보다는 약간 좀 식단? 식단도 하고 이제 운동도 좀 이제 다시 열심히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. 오늘은 대림미술관 가서 미술 전시회 볼 거예요. 아무튼 오늘 하루 일상을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빙고 났어요. 저희가 처음에 사실 입구 들어오기 전에 싸웠어요. 동혁이 만나자마자 저한테 인사를 밝게 안 해줘가지고. 진짜 멋있음. 크리스마스 선물이에요. 여러분 여기 진짜 비싸. 이거 먹어봐. 맛있지? 응. 저희 두 번째 음식은 갈비. 두 번째는 와우 갈비. 저희 더덕구이 서비스를 주신대요. 진짜 맛있어. 와. 몇 인분을 먹어 배가 부르려나? 이게 한 줄에 42,000원이잖아. 갈비가 제일 맛있다. 와 진짜 맛있다. 입에서 없어져. 안 없어져. 여기는 갈비를 드시러 오세요. 갈비가 진짜 맛있어요. 내가 만약 다이어트를 안 한다면 4인분까지 가는. 저 대림미술관 왔어요. 오랜만에 문화 뭐라 그래야 되지? 문화생활. 문화생활 즐겨봤습니다. 미스치프가 뭔지는 알고 보셔야죠. 혹시 뭔지 아세요? 미스치프요? 몰라요. 미스치프는 어? 이 사람들 그거 아니야? 한 작품 사가지고 그거 잘게 쪼개가지고 판 사람들 아니야? 그거 내가 얘기해준 거야. 아니야, 형이 얘기해준 거 아니야. 들어가자. 내가... 미술 전시 잘 봤어요. 거기 근데 안에 촬영이 안 돼가지고. 전국 꼈어요? 아니요. 관람만 하고 왔습니다. 재밌었어. 나 원래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글 읽는 게 너무 재밌었어. 글을 짧게 되게 잘 썼더라고. 어? 나 이런 날씨 진짜 좋아하는데. 우중충한 날씨 좋아. 약간 서늘한 날씨. 여기 레스피아라는 카페였는데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. 햇빛 받아야지. 아 이거 진짜 신기하게 생겼다. 근데 이런 거 먹어도 돼. 그냥 조금만 먹으면 돼. 아이스크림 하나 더 챙겨드려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오늘 서비스가 너무 많은 날이네. 진짜 공갈 거인 것 같아. 이게 살 안 쪄? 평생 배워가지고. 미쳤다. 얘는 안에가 뭘로 꽉 차 있어. 나 잘 될 것 같지? 응. 참 맛집 잘 알았어. 나는 맨날 그 생각.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잖아. 어떻게 하면 이 모든 삼시세끼를 맛있게 먹을까? 이 생각을 하면서 살기 때문에.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되게 탐난다. 사장님인가? 내가 먹어 이거. 없는 사이. 오랜만에 너무 여유롭고 좋은 것 같아.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여기 웅준이 형이라고 저 회사 다닐 때 동기였어요. 저희 방송 교감. 안녕하세요. 내가 맨날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깨랑깨랑한 목소리로 방송 교감 했냐고 사람들이 나는 의심을 많이 하더라. 우리 방송 교감이 원래 각자의 매력이 있었잖아. 맞아. 난 그 깨랑깨랑한 게 내 매력이었어. 맞지? 진짜 나는 오랜만에 만났는데. 한남동 파르크 왔어요. 김치볶음밥이랑. 이거 다 다이어트식으로 내가 시켰어. 먹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야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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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. 이렇게 한거 맞지? 형 머리 이쁘다. 어때? 이뻐. 저번에 네가 놀랐잖아. 형 앞머리 심었구나. 맞아 머리 심었는데. 그래가지고 그때 머리가 이상했어. 와 눈이 계속 눌려가지고. 잘 됐다 형. 아니 근데 한지호가 가발 같아 이런 게 만져본다는 거. 만져볼게 막 이러는 거야. 형한테 내가 그랬어? 어 너 피자 먹으러 왔대. 그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? 아니 아니 저새끼 미쳤나. 나는 엊그저께 시술 받아서 엄청 얼굴 많이 부었어. 지랄. 진짜로 그만해 손기야. 너 그만해. 너 얼굴 흘러내려 이 손기야.
역시 내천이는 딜캐야 딜캐. 아, 나 유튜브 하는 거 알아 혹시? 아니 먹는 걸로 나가는 거. 맞아. 나 옛날 교육 받을 때도 교육생들은 졸릴까봐 밥 막 반 공기씩 먹는데 나 두 공기씩 먹었잖아. 주 영상 거의 파라디 먹는 거야. 아 그래? 원래 아니었는데? 맞아. 완전 초반 때 말고 점점 이제 살이 붙었지 얘가. 맞아. 운동하기 시작하면서. 원래 시작하셨어. 오늘 붙은 거 같아. 운동하면서 식성이 좀 좋았어. 수술 받아. 아 지랄. 지랄베리네.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태웅씨. 안녕하세요. 네 근육맨 태웅입니다. 듣기 웃으셨어요? 아 죄송해요. 이렇게 해서 우리 완전체로 모았어요. 짠. 형 약간 긴장해야 돼. 나 왜? 왜냐면 레처 형이 존나 웃겨. 웃겼어. 야 레처아. 아니 형은 억지로 웃기는데 레처 형은 그냥 나 억지로 안 웃겼거든. 우리 그럼 넷이 여행 한번 갈래? 1박 2일로 어때? 난 좋아. 나도 좋아.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아, 가능하지. 26, 27 어때? 아 근데 27은 성향 있어. 너도 27일 약속 있을 거야? 여행 가기 싫으세요? 아 우리 그리고 태용이 형이 지금 승진했잖아요 사무장으로.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얼굴 이렇게 피셨어요? 아니야. 자다 일어나가지고. 아니 네. 형 평일 시간 언제 되냐 병원. 그럼 우리 2월에 가자. 1박 2일 가 2박 3일 가? 야 상관없어. 일단 처음이니까 1박 2일 먼저 가보자. 안 맞을 수 있으니까. 즐거운 추억 여행이 될 거예요. 마지막 여행이 될 거예요. 왠지 내가 봤을 때 레처리 형이 하드캐릭 것 같아. 웃겨봐 형. 이런다니까? 아 이런다니까? 근데 내철이 형 약간 송중기 닮았다. 오. 아니 인스타 송중기였던 거. 정말 욕 먹으려고 작정했네. 형 술을 안 먹잖아. 먹어. 그래? 나는 근데 술을 마실 거면 술을 먹는다고 얘기를 먼저 해야 돼. 그래서 준비하고 와 나는 그래. 너 뭐 돼? 다음날 일정이 뭔지 확인하고. 아 현지 직장 하나 보네. 재미없어 너무 과해. 아니 나 그냥 한 소리야. 배철이는 자연스럽게 독특하는데 잘 먹어도 돼. 근데 여자들이 그런 거 안 좋아하나 봐. 형 만나러 소개팅만 하다가 잘 안 되나 봐. 데려가 주세요. 아 우리 배철이 데려가 주세요 진짜로. 형이 나 잘해. 주우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12월 31일 그러니까 2023년의 마지막 해입니다. 이 영상은 1월 달에 올라가겠지만 아무튼 오늘은 마지막 날이고요. 지금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얼굴이 좀 부었네. 원래는 이제 엄마 아빠한테 가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엄마 아빠는 두 분이서 어디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. 안 와도 된다 그래 그래가지고 동혁이 형을 만나기로 했어요. 동혁이 형 집에서 자고 인왕산 등산 그냥 해 뜨는 거 보려고 합니다. 저번 연도에는 해 뜨는 걸 못 봤지만 올해는 꼭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보였지? 출발할게요. 연말 선물 사주셨어요. 너무 귀엽다 이거. 너무 이쁘지? 가격 봤어 혹시? 안 봤어 지금. 진짜 비싸. 오늘도 셋이 노아에 왔습니다. 저는 네. 초밥 밤량 조금만 넣어주세요. 다이어트 중이어가지고. 다이어트 좀 방해해야 될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어차피 빼는 살 안 쪄. 해도 많이 받으세요. 해도 많이 받으세요. 유튜브도 문창하시길 바라요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그치? 불로 익혀드렸고요. 아래에 있는 폰즈 소스랑 위에 올려드린 무. 다 맛있는데 드세요. 이거 왠지 대박의 느낌. 너무 맛있다. 와 이거 진짜 맛있다. 아 근데 리브 밥도 좀 맛있지. 주우다. 여러분 해피 뉴 이어입니다. 원래 오늘 아침에 등산하려고 했거든요. 일왕산 가가지고 이제 해돋이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본의 아니게 늦잠을 자가지고 제가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서 산을 바라보면서 1월 1일 소원을 빌게요. 네 소원을 빌었습니다.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. 일왕산의 정기를 받아서 비록 아침에 오르지 못했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. 야, 너 지금 나 뭐하냐고 쳐다보네. 떡국을 먹어봅시다. 아침에 떡국이에요. 아니 떡만둣국? 그럼 마라탕 잘 먹겠습니다. 여기서 잔 의미가 없어졌어요. 왜?
원래 이남성 가려고 그런 거잖아. 근데 1시에 일어나버렸어. 2024년 첫 끼입니다. 이거 먹으면 이제 나이 드는 거잖아. 응. 죽을 먹으면 안 된다. 쉽네요. 이 마라탕은 먹방계의 선배님이신 차윤수가 같이 콜라보한 마라탕인데 맛있네요. 동혁이 형이 만든 김치. 김치 맛있어? 근데 김치 양념은 시판이 아니에요? 약간 섞여있어. 굳이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야? 정확하게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. 백김치 내가 다 했는데 빨간 거는 그때 보쌈에 먹는다고 시판 양념을 섞었어. 뭐 감자밥 너무 맛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그래, 너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. 그래. 오늘 저는 가게를 나갈 거예요. 오늘 원래 가게가 임시 휴무인데 1월 1일에 휴무를 했어요. 근데 오늘 가서 재정비를 좀 할 거고요. 그다음에 집에 가서 집안 대청소를 할 겁니다. 오늘 가게 아무도 나오진 않지만 저 혼자 가서 대청소해야 돼요. 여러분, 저는 가게 도착했고요. 이제 새해 맞이 정비를 좀 할게요. 크리스마스에 트리 치우기 대장전. 설치할 땐 너무 좋았는데 막상 치우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부분 많이 가버렸네. 여러분들은 2023년에 계획이 어떤 게 있으세요? 전 2023년에는 진짜 좀 배우고 싶은 게 많아요. 악기도 좀 배울 거고 영어 공부도 좀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. 이런저런 배우는 시간? 피아노 학원도 다시 다니려고. 옛날에 피아노 학원 다녔었거든요, 소인 때. 대망의 트리를 접어야 됩니다, 이제. 이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. 쉽네. 뭐를 퍼줬으니까 혹시 이렇게 눕혀줘야겠지? 내년에 만나자. 누워라. 누워. 수상한데 예. 오표라. 뭐야, 오표? 뭐야, 오표? 아, 너무 더워. 여기도 다 치웠습니다. 저 여기다가 이제 모래를 덮어 씌워줄게요. 모래단, 모래단. 끝났습니다. 다 했고요. 이제 집에 가서 집 대청소. 연말말, 연초맞이. 이제 집에 대청소만 하면 끝나요. 진짜 힘들었어. 여러분, 저는 집에 왔고요. 이제 집에 대청소를 시작할게요. 대청소의 시작은 아무래도 환기 아니겠어요? 환기. 환기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. 자, 여러분들, 이제 집이 그냥 엉망진창 쓰레기장인 거예요. 이렇게 엉망진창 쓰레기장이죠? 청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크리스마스 담요들을 다 치울 거예요. 이거는 또 내년을 기약하면서 안녕. 그러고 일단 침실부터 청소하자. 침실이 제일 더러우니까. 저 암막 커튼을 했는데 괜히 한 것 같아. 이게 암막 커튼이 여러분 안 좋은 점이 눈을 늦게 뜨게 돼. 그래가지고 힘들어. 그 다음에 빨래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 청소하고 그거 끝이에요. 그런데 털이 많거든요. 왜 이렇게 털이 많이 빠지는지 모르겠어. 미쳐버려. 털투성이야, 털투성이. 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? 진짜 털걸이 하니? 주호야, 털갈이 해. 아우, 베개도 하나만 살걸. 누가 옆자리에 온다고 두 개씩이나 사가지고 말이야. 베개가? 두 개가 필요가 없어. 하나만 충분한데? 괜히 두 개 사가지고. 아우, 미쳐버려 진짜. 청소 다 했어요. 너무 홀쭉해졌죠? 아, 힘들어. 배고파요. 배고파! 배고파! 배고프단 말이야! 일단은 1월 1일부터 과식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. 그치만 저는 오늘 야식을 먹지 않고 그릭 요거트를 먹겠어요. 많이들 실망하셨죠? 저도 이제 달라질 때가 온 거죠. 그리고 술!
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 크림 요거트를 먹을게요. 제가 요즘에 꿀녹차를 많이 먹고 있어요. 왜냐면은 꿀녹차가 붓기가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. 제가 사실 꿀벌 유튜브 좋아하잖아요. 그 유튜버 분이 사실 풍님 맞아요. 풍님 꿀 한번 사 먹어보려고요. 나중에. 맛있구만. 오늘은 유튜브로 업로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. 1월 첫날부터 먹보다 영상 올려줘서 너무 좋아.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는지요. 새해 복 많이 받고 올해 더 열심히 먹자.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몇 탄까지 있어? 야식 낼게요? 이제 야식을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할진 몰라요. 정말 많은 분들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주호가 될게요. 여러분들 2024년 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.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다 잘 되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. 그럼 저도 이제 그만 쉬도록 할게요, 여러분.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감사해 주세요.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너도 사과해. 괜 쉽지 않을 걸? 너도 사과해. 죄송합니다. 귀여워서 죄송해요. 때문이야.